삶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유방암 환자가 유방제 건수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5분 유방제 건수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람의 병원 성형외과 박지훈 교수입니다. 현대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1위가 되었는데요. 유방암으로 절제된 조직을 예전 형태로 복원하는 수술이 바로 유방제건술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유방암을 제거하는 수술로 인해 한쪽 유방이 없어지게 되면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셀프 바디 이미지 왜곡이나 사회생활 자신감 저하 등 정신적, 미용적 문제 극복을 위한 유방제 건술은 꼭 필요합니다. 유방제 건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뱃살 피부를 이용한 행복직근 피판술, 두 번째는 등살 피부를 이용한 강백근 피판술, 세 번째는 유방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유방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과정으로는 유방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과 조직 확장기를 삽입 후 4개월에서 5개월이 경과된 후에 피부를 확장하여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방 절제 수술 시 피부를 많이 절제하게 되면 유방 보형물을 바로 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여 피부를 확장시킨 다음 보형물을 넣는 2차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유방제건술을 마친 3개월 이후 주위 피부를 접어 유두제건술을 진행하며 반대층 유두유륜 색상과 맞추어 문신을 하게 되면 유방제건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수술한 유방이 비대칭이 되거나 일부 지방괴사가 생기는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그런 경우 추가적인 지방이식이나 간단한 재수술을 통해 유방 모양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재발 판정을 위해 5년 동안 주기적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 유방 재건술을 하면 암의 재발을 발견하는 검사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환자 대상 연구를 통해 유방 재건술이 재발 여부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이후 초기에는 수술 부위가 감염되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해야 하고 혈종이 생기지 않도록 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성형외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피부 상태를 검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제건술을 한 경우 공여부 조직의 흉터 관리를 통해 최소한의 흉터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유방이 제거된 부위에 있어서도 흉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는 수술 이후 실밥을 제거한 뒤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데요. 흉터 치료 방법으로는 흉터에 붙이는 실리콘 젤 시트 및 연고를 활용하는 방법과 저희 보람의 병원 성형외과 의뢰에서 시행하는 레이저 치료 또한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는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유방제건술을 시행하지 못해 수십 년 동안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최근 유방제건술이 의료보험에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유방제건술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람의 병원 성형외과는 유방절제술 후 다양한 최신 유방제건수술 기법을 동원하여 환자 여러분의 유방을 아름답게 복원하고 심미적, 사회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수술정 상담 및 숙련된 수술 기법과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람의 병원을 찾는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자신감 있는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람의 병원 의료진은 환자 맞춤형 유방 재건을 통해 유방 절제로 인한 후유증 및 상실감을 최소화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여러분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